이렇게 동해 맹민이 전체 군이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확실한 좀 결과가 있이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모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차가 막히고 뭐 이게 행렬하는 것도 우리들 생각대로 잘 안 되죠. 이 시로 때문에 자꾸 끊기고 그래서 같이 다 왔으면 더 효과가 좋았을 텐데. 하여튼 주민들 알게 된 이 바쁜 전에 또 이렇게 모여서 면민 전체가 모여서 어떤 결과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확실한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지금 누군데? 준비해서 보호라도 몇 번 해가지고 분위기를 한번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출도 먼저 나오신 우리 많은데 그 목소리 많이 뭐한데. 해봐가지고 잘 하시는데 젊은 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목소리를 한번 더 높여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리농장 허가해준 구미시는 각성하라! 지원하고 청정지역 도계면에 오리농장 웬 말이냐? 오리농장 건립하는 농장주는 철회하라! 끝장내자! 끝장내자! 오리농장 끝장내자! 아, 저 한승이 이게 내가 내 말이 없다고 하십니다. 많이 하십니다. 왜 안 나온다 인정은? 6천마리 오지문진 동해면민 다 마신다! 겨울 철새 도래지에 AI 걱정 웬 말이야! 도계면민 동양은 오리농장 짓지 마라! 오리원진 오리깃털 우리 코로 들어간다! 주민건강 무시한 행정당국은 각성해라! AI 폭탄 떨어지면 농장주는 뒷짐 짓고 지역 주민은 작살난다! 한 사람의 똥꼬집에 동해보민 골탕 먹네! 야, 한 사람 똥꼬집에 누구 말한대? 살처분비 세금 부담 분통 터져 못 살겠다! 예? 동해면민 다 모였다! 확실하게 끝장내자! 오늘 뭐 이제 목소리는 다 켜시죠? 이렇게 모였는데 오늘도 저희들이 이 오리 농장을 반대하는 건 확실한 명분이 있어서입니다. 그냥 냄새 조금 나고 깃털 좀 날리고 그런 문제가 떠나서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이런 허무시설을 아무 동의도 없이 마구잡이로 어떤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구잡이로 허가해주는 구미시 공무원들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대책이 있어서 이렇게 마구다지로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서류로 숫자만 맞으면은 사인을 해준다는 게 이게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하는 행정입니까? 어떤 것이 지역 주민을 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서 법을 집행해야 되는 게
행정기관에 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헌무실이나 모든 시설이 주민의 동의 없이 밀실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허가를 해주고 짓고 별 난리구슬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에 가면은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냥 법적으로 합당하다고만 이야기합니다. 뭐가 법적으로 합당합니까? 한 사람의 민원으로 헌무실을 건설하는 게 합당합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지역주민이 수많은 지역주민이 집단 민원을 설치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도 답을 하나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민원은 어떤 식으로 대답할 겁니까? 법만 따지고 있습니다. 무슨 법이 맞습니까? AI가 폭발해서 지금 다른 데는 난리가 났습니다. 구미시에 AI 뒷골 한 번도 안 당했습니다. 왜? 공무원들이 똑똑해서 그러냐? 잘나서 그러냐? 절대 아닙니다. 20몇 년 전에 가산 원룡장 거처에 대규모 양계단지가 들어올라 그랬습니다. 원리민 시민을 일도로 하여 피눈물 나는 투쟁으로 양계동장을 막아줬습니다. 대규모 단지였습니다. 그 결과 구미시는 20년이 넘게 AI 도래지인데도 불구하고 AI 걱정도 하나도 안 하고 축사과 공무원들 완전히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오리농장을 허가해준다 그럽니다. 이 지역이 왜 위험하냐? 지금 매스컴에는 벌써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익산에 AI 발생했다 그럽니다. 농장 두 곳에서. 하나 터지면은 난리가 납니다. 수만 마리 오리 다 살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거 어디 갖다 끌어묻으며 그 비용 누가 됩니까? 담당 공무원이 됩니까? 농장주가 됩니까? 우리 세금으로 다 물어줍니다. 그런데 구민씨는 어리석게도 그런 일을 사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기저히 그 자리에다 오리 농장을 허가해줬다고 지어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그 살처분하고 방지하고 하는 비용을 누가 됩니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다 됩니다. 그 사람이 농장주가 세금으로 AI를 방지하고 살처분하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와서 소리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2년만 AI 와서 다 죽어버리면 우리 농장 문 닫습니다. 자기 스스로 돈벌이가 안 돼서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 끝까지 하겠다고 고집합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세금으로 다 물어주니까 자기는 손해볼 게 없어서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무슨 이 자리가 최적이네 뭐니 우리가 사는 자리가 최적이면은 AI가 올 수 있는 자리는 최적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왜 그러냐? 철새 도래지고 철새 도래지가 장난이고 철새가 AI를 가져옵니다. 우리 독감 예방접종 다 받으셨죠? 사람이 오는 건 괜찮지만은 철새가 옮기는 조류독감은 저 중국에 있는 저 북쪽에 있는 철새들이 겨울이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해마다 오리들이 날아와서 AI 도군자가 날아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낙동강 자전거길이 우리의 건강에도 좋지만은 AI가 전파할 수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거기는 부산 김해에 AI가 발생하든지 철새가 오든지 저 한강가에 오든지 김포 인천에 있든지 다 자전거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대선 안 될 자리에다가 구미시 축사과 공무원들이나 허가해주는 당사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냄새가 좀 나는 거는 참아도 됩니다. 뭐 축사가 있다 뭐가 있다 좋습니다. 수질을 오염시킨다고 하면은 가장 핑계를 다 댑니다. 규모를 줄이고 뭐 방식을 바꾸고
당연한데도 이 핑계 저 핑계 참 허가를 제해주는 핑계도 많습니다. 우리가 거치구나 거치구 하나 받으러 가려고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뭐 서류 잘못되면 던져놓고 다시 해서 오시오. 그런데 이 양반은 서류 떨어놓은 거를 24시간도 안 돼서 다 처리해버렸어요. 그래놓고는 하나도 이유가 없답니다. 무슨 공직에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고 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를 아는 사람이 가져와야지. 시장은 뭐 어떤 그런 업체 같은 사람을 그런 자리에 앉혀놓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렇게 똑똑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런 사람을 그런 자리에 앉혀놔가지고 이 여러 사람을 고생을 하게 만듭니까? 그것도 우리 세금으로 1년에 수천만 원 월급을 줘가면서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 이렇게 집단 민원을 넣어서 요구사항을 하면은 아무도 대답해 줄 사람 없어요. 자기들 그 자리 떠나면 그만이라 그럽니다. 누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게 불법이고 합법이고 무슨 그런 걸 떠나서 이거는 분명한 목소리를 보여서 공직에 있으면은 공직에 그 책임을 다하는 공직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동의 면민들은 확실한 단계를 보여서 관해서 우리를 무시하고 자기들 말한 대로 주민을 위하지 않은 행정에 됐을 때는 확실한 목소리를 내서 그들이 각성할 수 있도록 꼭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일 바쁠 철에 다 빼고 지금 탈곡해야 되는데 이게 와서 무슨 짓입니까? 이런 짓을 저질러 놓고도 아무 책임도 안 지고 뭐 내몰라라. 앞으로 AI 이야기지만은 독감이 와가지고 저런 독감이 와서 사람한테 옮기고 그 지역에 우리 면에 다 노인분들만 사십니다. 그냥 사람 독감은 예방접종 맞으셨죠? 저런 독감은 예방접종도 없어요. 수만 마리 수천 마리가 걸려가지고 자빠지는데 사람한테 안 오는 법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사고 나가면은 그거는 자기가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손해보는 거 없다고 저렇게 끝까지 보태고 있습니다. 이웃이 돼서 살려면은 이웃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의회가 개원하는 날입니다. 시의원님들은 시재정을 집행하고 감시하는 의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투표로 해서 저 시의회에다가 일을 할 수 있게 우리의 권한을 대신해 준 겁니다. 그 양반들은 이번 일을 확실히 짚어서 우리 세금이 제대로 세는지 왜 이런 쓸데없는 짓에 이거는 한두 푼의 문제가 아닙니다. AI가 걸려서 살처분 한다 그러면은 뭐 그럽니다. AI가 걸린데 왜 농작주가 걱정하고 공무원들 했지 당신들이 왜 걱정하냐. 그거 웃기는 소리입니다. 우리 돈으로 다 자기들 월급 받는 사람들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벌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국적으로 지금 살처분이 들어가는 게 수천억입니다. 수천억. 전라북도 같은 데는 1년에 1,500억이 넘게 들어가고 못 살겠다고 오리 농장 있는 것도 없애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야, 구민씨는 뜨거운 맛을 못 봐가지고 아직도 돈 물어주는 게 없는 모양이에요. 저거 종교 오리 농장입니다, 종교 오리 농장. 종교 오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도 송아지 한 마리에 400만 원 받으면 암소 속김에 했던 거는 어마하게 비싸게 받아요. 저 살처분 해주려고 그러면은 비용이 10배 들어갑니다, 10배. 6,000마리? 6만마리 값을 시에서 물어줘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거 우리 세금으로 물어주니까 자기들은 공무원이 그걸 뭐 지돈 10원 하나로 들어가겠습니까? 깎기를 하겠습니까? 농장주는
한 푼이라 더 많이 받으려고. 이거 새끼 알 잘 놓는 거라고 비싸게 받아야 되겠다 그러죠. 그 사람은 그러죠.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짓을 왜 벌려놓고 아무도 책임지지도 않고 뭐 아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왜 그런 행정 집행을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이 건강이 위협받고 시재정이 거들라고 한 번쯤은 누군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시의원님들한테 확실한 뜻은 이 부분을 좀 짚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을 집행하는 시의원님들은 과연 이게 합당한 건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막아서 제동을 걸어서 아니면은 공무원들한테 당신들 누가 됐으니까 당신들 도로를 하시오 그러든지 그러면 우리 여기 와서 대화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래요? 저들끼리 다 해. 농장장하고 둘이 짜서 니네들이 비용 다 부담하고 뭐 그렇게 해라. 장담하는데 두 번만 지나면은 저 망해가지고 문 닫습니다. 제발 이 기회에 이 기술을 아시고 오리가 중요한 게 뭐 해롭다 이 마을에 중요하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거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편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오리 켜갖고 돈 벌다가 죽으면 지네 돈 보상 다 받고 우리 돈으로 보상 다 받고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일도 제철로 가서 대모하고 이러고 있다가 뒤통수 당하고 이건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저는 분노하고 불편을 하는 겁니다. 냄새나고 참으라. 조금 참으면 돼요. 그런데 그것도 지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지는 냄새 풀풀 풍기고 뭐 할 짓 다 하고는 왜 얄밉게 또 검사를 받냐 이거예요. 날짜 같은 게 이게 보면은 기도 안 찹니다. 기도 안 차. 살살 해서 빠져나간 걸 보면은 우리는 6월 22일에 검사를 뭐 건립 신고를 냈는데 도배 면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핵심 용도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서류가 접수되는 순간 다 압니다. 그런데 시시하고 있었어요. 왜? 조장에 이런 일이 났으면은 그때 6월 22일날 당장 이렇게 반대를 했으면은 저거 안 생겼습니다. 그때는 땅값도 계약금밖에 안 줬으니까 너 지금 죽을래 떼지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서 냈습니다. 근데 이제 소문 났을 때는 벌써 한 달이 서류 다 끝나고 난 뒤에 우리 다 끝나고 난 뒤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끝났다고 저 업자는 당당하게 허가를 받았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끝까지 법대로 하겠다고. 뭐 우리는 지금 반대하는 우리는 저희들은 진짜 뭐 주고 뭐 하는 꼴입니다. 그 반대한쪽에서 법적으로 다 풀려와서 벌금 내야 되고 잘 되자고 하는 건데 우리 시민 구민씨가 잘 되자고 하는 건데 거기서 나가서 반대한 사람들은 반대했다고 뭐 업무방해라고 벌금 내고 또 뭐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고 그런 뻔뻔스러운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그런 뻔뻔스러운 놈이 지 사업하는데 손해봤다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오리 뒤지면은 지가 키우다 뒤지면은 세금으로 다 보상받아 처먹으려고 그러고 확실한 이런 마인드 가지고 너희들은 항상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시고 평소에도 그런 사람들은 따끔하게 일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그런 걸 안 했습니까? 누구든지 오리 키우면 돈 벌고 알고 어디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시야 아니라 시야 이거 그 암동에 저 우리 어라 아니야. 저 혼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우리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 저 호소문. 남동이든지 뭐 총무가 있는데 강동이 있다 하는 거지 강동이 아니라 제 원주부에 거기 거부를 부르자고 시부를 모자가 아까 그 용량도 왔다 갔다 한거 앞에 왔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시민은 여자라 여자가 몰라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대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민양기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한 구호를 먼저 몇 가지 하고 제가 호소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리 농장 허가해준 구미시는 각성하라! 청정지역 도계면에 오리 농장 웬 말이냐? 오리 농장 건립하는 농장주는 철회하라! 끝장내자! 끝장내자! 오리 농장 끝장내자! 6천마리 오리 분진 도계면민 다 마신다! 전 해병대 회장인데 겨울철새 도래지길에 AI 걱정 웬 말이냐? 도계면민 동의 없는 오리 농장 짓지 마라! 오리 분진 오리 깃털 우리 코로 돌아간다! 주민 건강 무시한 행정당국은 각성하라! 제가 호소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도계면 주민 여러분, 오늘 저희 도계면 각 단체장님들과 이장님들 그리고 가을 추수에 하루하루 바쁜 일정 속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도계면 주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우리 손으로 뽑은 구미시장, 구미시의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가산리 오리농장 건립 문제로 하루하루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도계면 주민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알려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고 닥쳐올 환경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나선 것입니다.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정당국,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주민들은 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어도 된다는 농장주, 도계면 주민은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도계면 주민은 절대 오리농장 설립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도계면 주민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대로만 환경을 유지해달라는 것입니다. 가산리 1646번지에 건립 예정인 오리농장 부지는 구미시 낙동강 철새 도로지길 자전거 도로 바로 옆에 건립 예정입니다. 구미시 행정을 책임지는 구미시장과 구미시 의원들은 닥쳐올 에어라는 환경적 위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오리농장 건립으로 닥쳐올 환경적 문제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리농장이 평생을 살아온 도계면에 환경적 위험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농장주가 말하는 합법적인 신고 허가는 그가 말하는 합법은 주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합법입니까? 도계면 주민은 우리의 건강을 담보로 삼아 들어서고자 하는 오리 농장을 끝까지 투쟁하여 막아낼 것입니다. 도계면 주민들이 지켜온
깨끗한 도계면, 살기 좋은 도계면은 어느 하나의 오리 농장조로 인해 훼손될 수 없습니다. 우리 도계면 주민들이 끝까지 지켜나갈 것입니다. 도계면 주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리 농장 건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도계면 주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단합만이 오리 농장을 도계면에서 몰아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투쟁합시다.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원리밀리 이장입니다. 이빨이 지금 지원찮아가지고 마스크를 했습니다.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저 강마을 이장님들하고 특히 노인회 회장님, 총무님, 부회장님들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참 참석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정말 다시 한번 더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집회를 한다고 해서 구호를 외치고 또 뭐 호소문을 한다고 해서 집회는 아닙니다. 얘기를 하는 게 끝없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잠시 또 숨도 좀 돌리고 또 스피커도 심심하니까 또 하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저 안에 또 들어가서 할 일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어쨌거나 잠시 쉬는 시간이라도 허투지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다 하는 것을 기자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면을 보여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 인사했잖아. 사람들 뛰어. 아이고, 이거 맞다 맞다. 이거 뭐.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여기 시에서 인사하겠다. 내가 때려줄게. 왜 찍히려고 그래? 찍히려고. 아니, 찍히려고. 잘못된 말은 얘기해야지. 누군가는. 아, 결국은 노래장 타고 들려고 했다면 어디 다 팔아먹고 없네. 나는 아니야. 나는 돈 주고 그게 하지 않아. 아니, 그게 아니고. 실패에 흥미에서 늘고 전문이었습니다. 아, 그래. 누나를 그렇게 생각해. 아, 이빨이. 아, 이빨만. 전문은 그 뭐지? 나 보면 나는데. 기다려봐. 이것도 하나 쌩기 살아가. 네. 여기 하나 줘. 저도 하나 줘. 저도 잘 찍어드릴게. 조용한 내가 찍어서 나가라. 저는 이거 뿐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AI 교체에 이제 신기를 이제 세기를 내리는 이게 진짜 억울하더라고. 알게 되니까. 8,000명 이거 봐라. 내가 얘기했잖아. 2차일날 해봐라. 네. 오펜하고 해놔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26일날 변제금 해버렸어요. 뭐 어제도 그렇고 이장님하고는 이제 소통을 전화를 계속 하고 있고 지지리도 그렇고 저것들이 우리 어머니 마음을 실은 이장님을 통해서 그것도 26일이 정해진 게 아니고 안타까운 일은 많습니다. 김영도 오시고 오기 전에 제가 다른 현장을 하고 있다 보다 보니까 정해진 날짜가 아닌데 땡겨서 17일을 26일을 땡겨서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날짜는 어떻게 알았는지 땡긴 날짜를 알아가지고 옵니다. 그 여기서 오늘 확실한 답을 낼 수 있는 건 없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전달을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아마 그쪽에서도 불시장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여튼 함께 공감해서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상황이 제가 여기서 결론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또 저는 똑같이 우리 시민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또 우리 어머니들 마음을 읽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머니들 마음을 헤아리면서 어떤 일을 실마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뭐 이장님하고는 자주 통화를 합니다. 솔직히 하루에 한 번씩 어떤 쪽으로 이틀에 한 번씩 통화를 하는데 어떤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도 알고 있으니까 다른 분도 의원님도 상의해서 오늘 오셨기 때문에 시원한 소리를 듣고 가면 시원한 소리를 솔직히 들려드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일 자체가. 그래서 한 개 한 개 우리 어른들의 마음을 전달되면은 또 상대편이 또 있으니까 잘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노래 한번 해보시죠. 우리 이장님.
그리고 이제 11시부터 의회가 있는데 오늘 또 우리 의원님들도 이참에 출근하시면서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 계시는 것을 현장을 봤기 때문에 조금 마음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을 같이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이는 것만 해도 어쩌면 한 것쯤은 큰 효과를 더 줄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눈과 귀가 돼 산다 말씀 약속드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제가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 어른들을 건강 지키셔야 되고요. 또 혹시라도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물론 공무원들이 잘해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구심이 가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떤 간에 대화의 자리에서 뭐 다른 혹시나 당국인들이나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건강하셔야 됩니다. 지금 농공인이 엄청 바쁘신데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또 나오시기 위해서 저희들은 뭐 신근하는 사람은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드린 말씀이었습니다.